네, 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엔 2부에는요,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이 준비가 돼 있죠. 네. 이 취업 전쟁에 지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소중한 지혜의 시간이 네.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젊은 멘토, 유강연 멘토와 함께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좀 저 포도당이나 링겔 맞는 시간이다. 맞아요. 아,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업엔 2부 바로 출발합니다. 네,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젊은 멘토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자, 이분은요, 기업가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만나러 1년간 재계여행을 떠나고 참 오신 대단하시네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청춘 판에 박힌 틀을 깨다라는 책의 또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모셔보죠. 네. 유광현 저자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류광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젊으셔요. 예. 그래요? 그리고 저 이 책이요, 청소년 그 권장 도서에 선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들려줄 이야기도 많을 것 같고 그래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자, 오늘 취업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까요? 네. 아, 네. 제가. 네네. 아, 제가 작년에 네. 31개국으로 기업가 정신 세계일주를 갔다 왔습니다. 아, 예, 예, 예. 네, 기업가 정신 세계일주를 갔다 오기 전에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경력직만 채용하는 회사에 지원을 해서 네. 그 신입사원은 뽑지 않는데 취직을 했었던 그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작은 경험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오늘 우리 청년 구직자분들에게 참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네. 많을 것 같은데, 먼저 31개국으로 기업가 정신 세계 일주를 다녀오셨다.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매력적이거든요. 그 떠나실 때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셨어요? 떠날 때가 딱 30살이 된 1월에 출발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30살이 됐을 때 네. 회사를 그만두고 가신 건가요? 네. 29살에 그만두고. 그만두고 29살 때. 네. 네. 세계 일주를 몇 달 준비하고 네. 30살에 이제 되자마자 딱 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29살에 사실 현실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요즘같이 또 취업이 네. 어려운데 그렇죠. 다니던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네. 이렇게 기업가 분들을 만나러 네. 세계 일주 결정을 하셨을 때는 그만한 또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네.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어요? 네. 그 29살이니까 30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40대, 50대 저의 그 미래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 이미 안주하고 있을 때 뭔가 기회를 받으면은 제가 과연 도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지금 도전할 수 없는데 미래는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위기감 속에서 더 늦기 전에 그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세계일주였고요. 그냥 무턱대고 세계일주만 떠날 수는 없으니까 세계일주에 테마를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래서 미래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상상 속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CEO들을 찾아뵈면서 여행을 하면은 저희 꿈에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업가 정신 세계일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에 계시는 그 한국 CEO분들을. 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외국에서 이렇게 터를 잡으려면 얼마나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렇죠. 또 바쁘시고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실 텐데 네. 그분들이 이렇게 쉽게 그렇게 시간을 내주시던가요? 어떻게 미리 네. 나 가요, 만나줘요. 네. 그러면 그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해주시던가요? 아니면 네. 그, 특별한 방법이 있었나요? 그 바쁜 대표님들이 너를 왜 만나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찾아갔던 사람이 있는데 극소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영하면서 반겨주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세계여행? 네. 나도 하고 싶은데 네. 누가 안 하고 싶나? 네. 근데 뭐 돈이 어딨어? 시간이 네. 어딨어? 그래요. 이런. 맞아요. 그런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네. 1년 동안 31개국을 네. 다닐 때는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차비만 해도 저 버스비만 해도 그래요. 얼마요? 비용 충당은 네. 어떻게 하셨어요? 또 네. 제가 저도 29살에 이제 학자금을 다 갚고 나니까 통장에 남은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직장 생활로 돈을 더 벌어서 떠날 수도 있지만 저희는 항상 가진 게 없으면 시작도 못 한다라고 또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29살 청년인 제 자신을 한번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게 후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회사를 몇천 개를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82군데 회사를 선정해놓고 첫 번째 회사부터 저는 기업가 정신 세계일주를 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투자를 좀 해주시면은 훗날 제가 배우고 이런 것도 또 나누겠다라는 손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손편지요? 네. 그래서 32번째 회사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한테 직장인에게 누가 후원을 해줘? 라는 주변에 그 편견 속에 있던 계시던 분들, 아니면 뭔가 소문을 들으셨던 분들이 후원을 막 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0만 원을 갖고 떠났고, 해외에서 만나 뵀던 CEO분들도요, 젊은 청년이 도전한다니까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럼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해주시면서 39분 이렇게 한 푼 한 푼 도와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세계 일주를 어떻게 보면은 제 전부 다 무전으로 여행을 하게 됐던. 네. 정말 말 그대로 맨몸으로 열정 하나로 손편지 하나로 후원을 십시일반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대단합니다. 떠나셨군요. 세계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편지를 쓰십시오. 근데 또 그냥 쓰시면 안 되죠. 열정과 꿈과 이런 게 보이니까 도와주신 거겠죠. 자, 31개국을 다녀오셨는데 너무 많은 나라가 기억에 남겠지만 기억에 남는 나라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제가 첫 시작은 남미로 시작했어요. 이유는 중국부터 시작하려 했는데 사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요? 기업가분들을 찾아뵈러 떠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아무도 안 만나주시면은 가까운 나라면은 그렇죠. 또 돈도 별로 안 갖고 떠났기 때문에 실패하면 바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예 지구 반대편에 저를 갖다 두자. 그러면은 실패해도 너무 멀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더 드러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남미 그 첫 시작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멀리 던져주셨군요. 못 돌아오게. 그렇군요. 남미 또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남미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서 거의 버스로 남미를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서 아프리카 이제 남아공부터 이집트까지 가능한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은 거의 그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육로 이동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부터 유럽, 그리고 중동, 서아시아, 이렇게 아시아로 이제 10개국, 그거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요. 먼 순서로 이렇게 다니신 거군요. 돌아가도 집으로만 돌아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요. 멀리 갖다 놓고 가깝게 돌아오네요. 남미 이게 참죠. 남미부터 시작하셨는데 많은 분 대표님들이 이제 만나셨을 텐데 다 잘해주세요. 어때요? 뭐 이렇게 좀 잘 안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열에 아홉 분 정도는 되게 잘해주셨고요.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정말 이렇게 심하게 뭐라고 질책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왜요? 뭐라고요? 그 이유는 바쁜데 왜 왔냐고. 그 이후보다도 사실은 본인이 되게 힘드셨을 때 머나먼 나라로 또 다른 도전하러 떠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삶의 굴곡 속에서 제 자신한테 젊은 애가 놀러만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사람을 통해서 배움을 얻겠다라고 여행을 시작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게 없다. 결국은 네가 다른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배우지 말고 결국은 스스로 시작해라. 스스로 기술을 익히고 스스로 회사 생활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능력을 갖춘 다음에 해야지 남의 말만 들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되게 모질게 이렇게 빨리 돌아가서 그런 분도 가끔 계셨고요. 그런 말도 뭐 되게 생각해줘서 해주시는 말인데 또 어떤 분이 기억에 남으세요? 기억에 남는 분. 이제 기억에 남았던 분은 저는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딱 펌내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지 그런 드라마상의 모습들 그런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은 제조업으로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먼저 대표실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거예요. 책상 위에. 그래서 왜 이렇게 먼지가 잔뜩 있지? 라고 보니까 대표님이 나는 보통 현장 아니면 직원들의 사무실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를 펌내려고 들어와서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건 이용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먼지가 잘 쌓여있다. 미안하네 청년. 그러고 저랑 나가서 식사하시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는 청년 나는 또 일해보러 가겠네 라고 하면 다시 또 현장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그분의 그 모습들 현장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가셨군요.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신경을 안 쓰고 본인 일을 하러 가신 건데 재연까지 주셨어요. 기분이 조금 저는 좀 섭섭할 수도 있겠어요. 본인을 팽겨쳐두고 가셔가지고. 그래도 배울 게 참 많았죠. 그렇게 대표님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다 맡겨만 놓을 수도 있는데 그걸 직접 현장에 가서 그렇게 보고 살피고 본인의 일을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정작 자기 사무실은 먼지가 쌓이고. 그렇군요. 그분 아마 저 집은 깨끗하실 거예요. 그저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떠났던 이유는 사실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이미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 외국에서 만나 뵀던 분들은 40대, 50대, 60대도 본인의 무너지신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셨는데 고작 20대, 30 초반인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 기업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재력가분들도 네. 많이 만나셨을 텐데 네. 어떤 재산, 돈에 대한 질문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기억에 남는 네. 질문과 대답 있을까요? 네. 사실 네. 대표님은 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던져봤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던 말은 청년, 나는 돈을 쓸 시간이 없었네. 쓸 시간이 없이 10년, 20년, 30년 내 일에만 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돈이었어. 그것이 자네가 바라보는 성공한 모습 같은 나의 그 재력이야.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푼의 돈을 벌려고 일을 하기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은 뒤에서 쌓여있는 게 돈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과 뒤를 조금 더 바꾸면은 정말 조금 더 즐겁게 많은 일을 재밌게 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들이 다 그렇게 비슷한 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 청년. 이렇게 했는가? 네. 비슷하게. 저한테 보통 청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주셨어요. 청년. 그 네. 이유는 제가 전화하거나 찾아뵐 때 네. 그냥 저를 소개할 방법이 따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할 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전 청년 류광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를 청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던 부분에서 그렇죠. 네. 배우려고 전화했는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작년 류광현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청년. 청년. 네. 네, 뭔가 좀 배우는 파릇파릇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자, 요즘은 또 취업 준비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걸 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저자님은 대표님은 네. 멘토님은 어떻게 해서 원하는 삶을 찾게 되셨어요? 네. 또 앞으로는 어떤 삶을 네. 원하세요? 저도 대학생 때 과연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네.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이유가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을 내가 몇 개를 하나 종이 적어봤더니 몇십 개를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선택을 못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래서 4대 주간지를 도서관에 들어서 1년치를 통째로 살펴봤어요.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수천 개 회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에 300만 개가 넘는 회사가 있고 그렇게 내가 아는 지식을 넓히다 보니까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 내가 생각합니다. 네. 자, 170명의 기업가를 그리고 또 31개국을 다니면서 만나셨습니다. 대단해요. 예, 대단한데 네.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좀 떠올려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사실 수많은 분들을 찾아뵙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자신이 세워놓은 그 기준 그게 힘들릴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빨리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아니면은 청년 또 다른 끝까지 성대면서를 예. 네, 또 다른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제가 세우는 기준을 포기를 종용할 때 그 흔들리는 저의 모습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자. 그래요. 세워놓은 어떤 뚝심, 목표가 흔들릴 때 네. 힘드셨군요. 자,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에. 맞아요. 그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취직을 하면은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학원을 갈 때는 내가 배우기 위해서 돈을 내고 학원을 가는데 취직을 하면은 신입사원일 때 그리고 사실 많은 부분을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냥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준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친구들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또 다른 많은 것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회사를 입사할 때 내가 돈도 받으면서 배우기도 하면서 일도 하네? 라고 조금만 더 생각을 조금만 바꿔줄 수만 있더라도 예. 그러면 조금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각의 네. 전환이네요. 네. 너무 조금만 예. 전환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확 달라지네요. 네. 청년 고맙네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청년. 네. 예, 오늘 저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류광현 저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